국가적 힘 때문에 힘들어서 군대를 갔는데 그러면 이제 돈벌이 직업에 바로 이게 투입이 돼야 될 텐데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모델 사무실을 찾아갔던 것도 좀 의외다. 제가 어릴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극장 가서 본 영화가 알파치노의 스카페이스예요. 스카페이스. 예. 근데 그 영화를 초등학교 때 봤거든요.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먹었어요. 어린 나이에.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저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영화에 대한 환상이나 이런.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배우가 돼야 되는데 배우를 되는 길이 없는 거예요. 보통 다 그렇게들 시작하더라고요. 모델 일 하다가 좀 카메라에 좀 많이 익숙해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제대하자마자 목동 이모네 집에 갔어요. 목동 이모네 집에서 숙식을 거기서 이제 해결을 하고 모델 에이전시를 돌아다녔죠. 서울에 딱 오자마자 뭐 유명한 모델 에이전시가 뭐 압구정도 어딘가 있대요. 압구정 딱 내렸어요. 내려가지고 이 서울을 내가 전국을 해야 되는데 지나간 사람한테 물어봤죠. 여기 로데오 거리가 어디예요? 근데 거기가 로데오 거리 앞이었어요. 이 카페에 오는데 그게 딱 지금 이 아까운 데 밑에 여기구나.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에이전시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프로필 내고 그러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서빙도 해보고 믿기 어려웠겠지만 제가 학원에서 영어도 가르쳐봤어요. 사실은 미술을 가르치러 간 건데 방학 때 영어 선생님이 갑자기 그만뒀다고 그런 식으로 일을 시작